자, 인사해. 안녕. 인사도 하고. 까망아. 저희 까망이는 엄청 커요. 언니가 우리 가족들 소개해줘. 저희 가족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나 빼고. 자기 먼저 소개해달라고. 얘는 멍멍이. 안녕이래. 언니 탕 송이. 언니 송이. 송이. 얘는 까망이. 얘는 말랑이. 너무 귀여워. 얘는 팡이. 까망이. 까망이는 개냥이에요. 까망아 일로 와. 일로 와. 오라면 오고. 까망이 가. 가. 가라에도 오는 까망입니다. 말랑입니다. 말랑이는 어렸을 때 엄청 말랐어요. 그래서 아 말랐어가지고 마르지 말고 말랑말랑말랑말랑 배가 엄청 부풀어서 말랑말랑해져라 하고 말랑이로 지었습니다. 얘가 제일 거대한 고양이예요. 우리 멍멍이 진짜 크다. 얘는 멍멍이에요. 이름이 고양이지만 어렸을 때 눈멍이 너무 강아지 같아서 성격도 강아지 그래서 이름이 멍멍입니다. 멍멍아 인사해. 안녕. 멍멍 몇 살? 응. 흔들어줘. 흔들어주세요. 뭔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찍고 싶었지만 역시 동물과 함께 하면은 뭐랄까 순탄하지 않다는 거, 순탄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행복하죠. 하지만 행복하다는 점. 까망이 슬라이드 치기 준비. 일기 쓰려고 과실로 나왔습니다. 개인 운동하고 단체 연습하고 그리고 오늘 뮤비 피팅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일기를 써볼게요. 제가 일기를 쓸 때는 우선 오늘 한 거를 큰 단락으로 적어 뭐 했는지 약간 스케줄 일기를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잖아. 그때 내가 뭐 했는지 보는 거지. 이렇게 크게 적혀 있으니까 보기가 편한 거야. 이제 12월 달이라고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여기까지는 다 쓴 거고 이 정도만 남았어. 올해가 일기 쓰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뭔가 내 너무 일상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보니까 어색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이거는 아이패드. 이거는 되게 물 많이 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어떡해. 나도 어떤 걸 해야지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되게 썸네일이 중요한 거. 썸네일 뭔가 궁금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찍고 있는 줄 알고 계속 혼자 떠들다가 방금 안 켜진 걸 확인하고 충격을 먹고 다시 켰습니다. 아,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카메라를 끄고 진짜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썸네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제목 썸네일 아 멘붕이야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어 카메라가 또 가열이 돼가지고 다시 식히고 왔는데 너무 졸려서 이제 씻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졸려 사실은 숙소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라면 끓이는 라면 먹는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하는 동안 맛있게 먹었고요 안녕 잘 자요 안녕 자, 멤버들이 뭐 하는지 보러 가볼까요? 시간이 없다고? 뭐 어, 이렇고. 뭐하니? 너 뭐하니? 귀엽다. 너 이름 바꿔라. 동그래미꼬. 이게 뭐야? 동그래미꼬. 야, 너 오늘 귀엽다. 동그라미. 안녕. 이 잠바를 겨울 되면 진짜 잘 입는데 이만한 따뜻한 잠바가 없어. 우리 언니가 사준 거거든요. 안녕. 그럼 너가 셀프로 좀 뭘? 나 찍어도 돼 진짜로? 찍어. 안녕 저의 브이로그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카메라를 넘겨받게 됐는데요 네 아직 사실 여태 자가지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붓기도 붓고 목소리도 잠겨 있습니다 브이로그 찍어? What's in my bag? 해보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네 제 가방입니다 우와 가방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들어있을까요? 일단은 지갑이 있고요 네 지갑 예쁘다 예쁘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좀 향에 관련된 건데 일단 이거는 제가 쓰는 쿠션입니다 급하게 쓰죠. 거울도 제대로 못 봤네. 쿠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향수. 이 향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최애 향수인데 우와. 다 썼어요. 봐, 보여요? 이 조금 남은 거. 그리고요. 다음은 손소독제 겸 핸드크림.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손소독제도 되면서 약간 보습도 되는 거야? 네. 향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아니야, 이거 금방 없어요. 향이 이게 살짝 자연을 담은 듯한 그런 향이거든요. 네. 냄새? 알코올 향 너무 세. 바로 맡으면 안 되는데. 그 이거는 그 외국 돈인데 되게 아이고 그거 행운을 가져가 행운의 돈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100원, 200원 막 이럴 거야 하나는 타지키스탄 돈이고요 하나는 온두라스라는 행운의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다 얘는 잠비아 이건 좀 접혔네요 나라에 네 이런 돈이고요 그리고 립밤
립밤 필수죠. 저는 되게 건조해가지고 항상 립밤을 챙겨다니지 않으면 난 입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얘도 향인데 이것도 핸드 오일이에요. 아, 나 이거 너무 자주 바르잖아. 맞아. 바닐라 머스크 향인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향수. 이거 향수인데 이거는 뿌린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네, 이렇게 딱 한 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누르면은 나온다? 두 방울 떨어뜨리면 와, 이게 여태껏 맡았던 것 중에 제일 좋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립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립 립 세 개. 혹시 뭐를 일을 대비해서 세 개 정도 가지고 다니고요. 립 세 개 다 다른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늘 아래 같은 레드와 같은 핑크는 없다고. 그리고 이거는 핑콜핀. 지금 여기 없네.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볼륨이 사는 거예요. 네, 볼륨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빛 왜 있는 거지? 난 앞머리도 없는데 그냥 있네요. 머리끈 묶어야 하니까. 이렇게 제 가방입니다. 이 귀여운, 아니 대부분이 향에 관련된 건데 제가 향수나 이런 향기 나는 제품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네, 뿌리고 씁니다. 나름 알찼다. 밥 먹자. 자, 이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촬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촬영장. 오늘은 크로마키 촬영을 합니다. 저는 신발을, 이제 저도 신발을 신어야 돼요. 아직 안 신었거든요. 짠, 역시 신발 끈은 길어야죠. 신발 신는 야옹이. 연습실 이제 연습 끝났는데요. 뭔가 카메라를 켜야 될 것 같아서 켰습니다. 저는 이 꼬마들을 정말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하트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함. 즐거웠습니다. 브이로그 찍는 동안 뭔가 사실 뭘 찍어야 될지 몰랐지만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브이로그 시청해주신 플로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찍게 될 날이 오면은 또 나타날게요. 안녕.